경사씨가 오늘 새벽 4시 30분경 영동대교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. 네, 지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산이는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왜 그 시간에 한강에 갔는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. 현장에서는 찬이의 일기장과 녹음기가 발견됐으며 찬이의 전 여자친구에게 남긴 메시지로 밝혀졌습니다. 아직 그 자세한 내용들은 검찰 쪽에서 발표가 되지 않았으며 찬이의 팬들은 그런 자신의 2012년 12월 25일 지금은 크리스마스 새벽이야. 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너 보면서 편지 쓰고 있어. 하, 잠이 안 오네. 오늘 밤 10시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너가 연락이 안 돼서 별의별 생각 다 들었어. 그냥 가족 식사가 늦게 끝난 것 뿐인데 너를 의심하다니 너무 미안하다. 택시 내리자마자 네가 울면서 미안해, 사랑해 내 품에 꼭 안기는데 눈도 내리고 뭔가 되게 영화같이 로맨틱했어. 어머? 코도 부네. 아주 골아 떨어졌어. 아, 뭘 해서 이리 피곤한 거야? 목은 또 왜 이리 빨개? 근데 아까부터 너 전화 오네. 뭐지? 치과? 뭐야 이 치과 크리스마스 새벽에. 사랑해 지영아. 오케이, 지영아의 멋진 퍼포먼스.